자, 앞으로 37일 남은 대선에서 대선판을 좌우할 큰 변수 중 하나가 이 정치 자금 문제입니다. 각당 선거 유세와 후보 단일화에도 이 돈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 정치부 백대우 기자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백 기자, 지금 선관위에서 각 정당의 선거 보조금 지급 언제 합니까? 네, 선관위는 대선이 있는 해에는 예. 후보를 선출한 정당에 대해 경상보조금 1년치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예. 이른바 선거보조금이라는 건데요.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6일부터 이틀 이내, 그러니까 늦어도 오는 18일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액수는 얼마 정도가 될까요? 네, 큰 틀에서 의석수에 따라서 차등 배분하시는데요. 예. 네, 도표를 같이 보시면요. 예. 더불어민주당에 약 124억 원, 자유한국당에 120억 원, 국민의당에 87억 원, 바른정당에 63억 원, 정의당에 28억 원가량 지급됩니다. 예, 지금 보면 이 선거 보조금 지금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선거 보조금이 이 단일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선거 보조금 지급 이전에 주요 정당 대선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면 네. 그야말로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각 정당 모두 선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16일까지 선출된 대선 후보를 계속 후보로 등록해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일화를 위해 후보를 사퇴하면 거액의 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각 후보 간 단일화 논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보조금을 받은 이후에는 사퇴를 해도 돈을 반납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돈을 받고 난 이후에는 예. 후보직에서 사퇴해도 돈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아. 지난 대선 당시에도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선거 예. 막판 사퇴했지만 예. 돈은 한 푼도 반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선관위가 밝힌 후보별 선거 비용 액 500, 제한액이 509억 원인데 이 509억 원은 국가가 다 보조를 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대 그 금액까지는 보전을 해준다는 얘기인데요. 예. 다만 득표율에 따라서 보전되는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대선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한도액인 509억 원 이내에서 전액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예.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453억 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467억 원을 각각 보전받았습니다. 예. 여기서 청구액이랑 보전액이 약간 다른 이유는요. 예. 두 후보가 당시 예비 후보 시절에 쓴 돈도 같이 청구를 해서 예. 일정 부분 돌려받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득표율이 10에서 15%인 경우에는 쓴 돈의 절반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예.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지율이 좀 낮다. 이렇다 그러면 돈을 많이 쓸 경우에는 이거 못 받을 경우가 생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푼도 돌려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그 15%가 넘는 상황, 단일화가 진행이 된다. 언제쯤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크게 보면 변곡점은 네 가지입니다. 예. 우선 각 후보별 정당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5일 전후입니다. 예. 과거 단일화 성공 사례로 꼽히는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도 이 비슷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예. 선관위가 정당 보조금을 지급한 직후에도 좀 주목됩니다. 대략 오늘 18일 전으로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바로 다음 날, 선거운동은 17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예. 그 바로 다음 날 단일화가 성사되면 파괴력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자마자 후보에서 물러나느냐 그런 비판은 면치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실질적 마지노선은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오는 30일입니다. 예. 투표용지에 이름이 없어야 이른바 사표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그야말로 최후 마지노선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다음 달 4일 직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이후의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아주 복잡한 계산들이 각 후보 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정치 백대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